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제가 선글라스 쓰고 나왔습니다. 선글라스를 뭐 밤에 스튜디오에서 쓸 이유가 별로 없죠. 그런데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CG3145라고 하는 에이즈에서 나오는 HDR 레퍼런스 모니터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글라스를 한번 껴봤어요. 흔히 이 HDR 모니터를 보면 선글라스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 건데요. 그 정도로 밝고 선글라스를 끼고 봐야만 눈이 안 부시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껴봤습니다. 뭐 일단 이거 뭐 벗겨버리고요. 재밌으라고 한 얘기고요. 일단 오늘 소개시켜 드릴 모니터는 CG3145예요. 3146이 최근에 출시가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3146은 저희가 데모 장비가 없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 들어와 있는 게 있긴 하는데 그거는 소비자한테 나갈 예정이다 보니까 그 전 버전이지만 우리가 데모로 갖고 있는 3145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두 모니터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일단 오늘 소개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 화면이 좀 꽉 차죠. 모니터가 생각보다 커요. 그리고 두께도 두껍고 무게는 더욱더 어마어마합니다. 이 모니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뒤쪽에 팬이 있어요. 팬이 4개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HDR을 구현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HDR은 아직까지는 소원한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요즘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서 그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최근에 HDR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모니터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영상을 통해서 뭐 예전에 HDR 소개할 때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애플에서 나오는 뭐 새로운 아이패드나 뭐 이런 거 설명할 때도 HDR에 대한 얘기를 했고 요즘 워낙 핫한 주제다 보니까 HDR에 대해서 너무들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많은 모니터 제조 회사들이 HDR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소비자들을 좀 현혹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HDR은 뭐고 왜 HDR이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그 예제를 보여드리려고 CG3145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딜레마예요. 제가 이 CG3145가 보여지는 모든 색깔이나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지만 저희가 찍는 카메라로 해서 HDR로 잘 만들어서 뭐 유튜브에 올리면 플레이야 뭐 되겠지만 문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니터가 이 CG3145 같은 레퍼런스 모니터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느낌을 확인하시는 건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여줄까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건 뭐 차후에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 레퍼런스급 HDR 모니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HDR은 궁극적으로는 사람 눈이 받아들이는 빛의 밝기 그리고 사람 눈이 받아들이는 색의 전부 이런 것들을 재현할 수 있는 그 최종 목표점에 조금씩 다가가는 그 과정에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람 눈이 볼 수 있는 밝기에 근접하려면 상당히 밝은 디스플레이 장비가 필요해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현재 불가능하다 보니까 현재 제일 가능한 방법이 뭐가 있는가? 지금 뭐 당장 구현은 안 되더라도 구현할 가능성이 있는 목표는 어딘가? 라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설계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는 1000니트 밝기를 가지는 모니터, 그게 바로 HDR을 구현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소고요. 밝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밝은 만큼 어두운 블랙도 표현할 수 있어야만 그 연속적인 개조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어두운 블랙 농도를 가져서
콘트라스트 비율, 블랙에서 화이트까지 그 단계를 100만 대 1까지 단계를 쪼갤 수 있는 디스플레이, 그게 바로 HDR의 첫 번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요소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나면 색의 공간을 조금 더 넓혀서 BT2100이라고 하는 상당히 넓은 색 공간을 지원하는 그런 모니터를 목표로 해서 HDR 레퍼런스 모니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서 구입하거나 혹은 사용하실 수 있는 레퍼런스급 모니터는 두 종류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이조에서 나오고 있는 CG3146, 또 하나는 소니 회사에서 나오고 있는 HDR 레퍼런스 모니터가 있습니다. 이 두 개 정도로 구매할 수 있는데요. 말이 좋아 구매하는 거지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에이조에서 나오는 이 모델도 3천만 원대 후반이에요. 그리고 소니에서 나오는 모니터도 거의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용자들이 쓰는 용도라기보다는 실제로 HDR 영상을 제작해야만 하는 그런 곳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국내에 저희가 이 CG3145하고 3146을 여러 대 팔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간 곳 중에 하나는 KBS라든지 이런 영상을 취급하는 곳에서 HDR 기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연구소 단계에서만 지금 현재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화사에서 HDR로 컨버팅을 위한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주로 나가 있는 모니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는 여러 곳에서 쓰이긴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에이조 모니터에서 공개되어 있는 자료로는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스인가요? 예, 그 버전을 제작했던 컴퓨터 그래픽 회사에서 사용했었고요. 그래서 HDR로 리마스터링을 해놓아서 그걸 따로 이제 뭐 상영한다거나 지금 현재 돌비 비전이 지원되는 돌비 극장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상영되는 영상을 위해서 리마스터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뭐 그냥 밝기만 올리고 어둡게만 만들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현재 기술로서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기술 중에서 유일하게 제대로 이 레퍼런스급으로 재현할 수 있는 패널은 OLED도 아니고요. TFT LCD 방식을 쓰고 있는 IPS 패널 방식이 아직까지는 유효합니다. 이 한 가지 방법만 쓸 수 있는데 그것도 단순한 방법의 IPS 패널이 아니라 이중 패널이라고 해서 듀얼 레이어 패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LCD판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빛을 차단해주는 그런 패널을 이용해야만 구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 LCD 패널을 두 개를 놓다 보니까 투과되는 빛의 양이 적어져요. 그래서 더욱더 밝은 백라이트를 써야만 하고요. 이 밝은 백라이트를 쓰게 되면 발열이라든지 밝기를 정밀하게 컨트롤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고 계시는 3145도 그렇고 요 후속 모델인 3146도 마찬가지로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밝기를 끌어올려서 최대한 밝게 하면서도 정밀하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기술들을 활용합니다. 첫 번째로 활용하는 기술 중에 하나는 팬이나 냉각 시스템에 좀 더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가 상당히 두껍고 그 다음에 딱딱한 쇠로 되어 있는 케이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나 톤들이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일정하게 컨트롤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에이조에서는 AI 기술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수치값을 찾아서 모니터를 셋업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듀얼 레이어 방식을 이용해서도 아주 정밀한 레퍼런스급 HDR이 구현되는 그런 모니터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듀얼 레이어 방식 말고 OLED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을 이용해서 접근했던 초기 형태의 HDR 모니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다 단종됐고요. 특히나 로컬 디밍 기능을 사용했던 형태의 모니터들은 레퍼런스급에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레퍼런스급 HDR 모니터들은 대부분 로컬 디밍 기능이 없이 듀얼 레이어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는 그런 방식만 살아남아 있는 형태입니다. 요 다음 모델로 나온 게 CG3146이라고 하는 버전이에요.
물론 생각보다 에이조치구는 리버전이 꽤 빨리 됐습니다. 이 모니터는. 근데 기술적인 요소 때문에 리버전이 됐다기보다는 현장에서 니즈 때문에 리버전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CG3145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스튜디오에서 놓고 사용하는 모니터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OSD 메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 모니터와 거의 동일해요. 앞면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입력 시그널도 DP 포트라든지 HDMI 포트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모니터용 포트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HDR이 필요한 거는 현재로서는 현장에서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촬영을 HDR로 하고 싶은데 그걸 중간에 모니터링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레퍼런스 모니터 중에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쓰기가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CG3146 버전은 현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SGI 케이블, 그러니까 동축 케이블 형태로 되어서 그 카메라에서 바로 시그널이 나오는 12G SGI 케이블을 이용해서 시그널을 받을 수 있는 유닛이 포함되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쓰다 보면 앞에 이 메뉴 버튼을 누르는 것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OSD 메뉴를 버튼으로 컨트롤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버튼과 조그 스위치가 같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쓰기 좀 더 용이하게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HDR 모니터 역시 칼리브레이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CG3145까지만 하더라도 요걸 제작하고 기획할 때까지만 해도 1000니트의 밝기를 정밀하게 측정해 줄 수 있는 칼리브레이션 센서가 아주 작은 형태의 유닛으로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센서가 내장되지 않은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3146 버전에서는 센서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센서가 내장된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모니터 자체에 칼리브레이션 센서가 있기 때문에 모니터 스스로 밝기라든지 색상을 측정해서 보정할 수 있는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는 게 CG3146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요소들이 CG3145하고 3146하고 다른 점이에요. 물론 추가적으로 패널에 뭐 듀얼 레이어 접합의 간격도 줄이고 뭐 조금씩 개선된 요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소개 페이지 보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 것 같아요. 어쨌거나 레퍼런스급으로 HDR을 구현할 수 있는 모니터는 현재로서는 CG3146이 거의 유일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형태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모니터 제조회사들이 이 HDR 시장이 핫하다는 걸 알고 소비자들도 HDR 이런 데 관심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HDR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니터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중에 대다수는 기존에 썼던 TFT LCD 방식을 써서 밝기를 조금 끌어올린 정도 수준의 HDR을 구현하는 모니터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미니 LED 방식의 백라이트 유닛을 이용해서 로컬 디밍까지 포함된 기술을 응용한 HDR 기술을 구현하는 모니터들도 꽤 많이 나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얘 또한 HDR을 완벽하게 구현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어요. 제가 전에 만들었던 HDR 영상이나 혹은 중간에 설명했던 HDR 영상들에서는 HDR의 규격을 크게 두 가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돌비 비전, 그래서 돌비에서 내세운 규격과 그 다음에 삼성이나 TV 쪽 시장에서 선점하고 있는 HDR 10 플러스 요 두 가지 표준 규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사이에 새로운 규격이 하나 더 등장을 했어요. 배사 HDR이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배사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모니터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의 뭐 협회 같은 거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모니터도 HDR이 된다라는 걸 내세워야 되다 보니까 HDR 1000, HDR 600, 뭐 HDR 400 이런 형태의 규격을 만들었어요. 그 뒤에 붙는 숫자는 이 모니터의 밝기를 의미합니다. HDR 600, 그럼 600니트가 나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수치가 아주 정확히 맞지 않습니다. 배사 규격은 너무 열려 있어요. 그래서 HDR 1000을 지원하는 모니터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밝기는 1000니트가 좀 되지 않습니다. 한 600니트, 뭐 800니트 이 정도 수준에서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콘트라스트 비율이 100만 대 1을 구현하는 형태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100만 대 1이 왜 중요하냐면 밝게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
밝으면서 동시에 어둡게 만드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기존에 나와 있는 모니터의 기술, 다시 말해서 싱글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TFT LCD 방식으로는 이 블랙 농도를 끌어내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밝은 모니터일 경우에. 그래서 콘트라스트 비율을 100만 대 1을 구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HDR이 정확히 구현된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배사 HDR은 어떤 의미에서는 게임 시장이라든지 혹은 이미지를 렌더링하거나 3D 효과로 그려내는 그런 쪽에서 사용하는 규격에 더 가까울 수 있어요. 우리가 카메라를 이용해서 실제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측정하는 HDR 시장보다는 그쪽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레퍼런스급의 HDR 모니터를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요놈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소니 쪽에서도 나오는 게 있고 뭐 몇몇 제조회사가 있어요. 국내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지만 시장에서 소비되고 있는 모니터는 현재로서는 소니에서 나온 모델과 에이조에서 나온 CG3146이 거의 전부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왜 이 얘기를 길게 하고 또 다시 이 CG3145까지 끌고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냐?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니터에서 HDR 기능이 있는 것에 현혹되지 않으시길 바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배사 규격의 HDR이 그닥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배사 HDR 규격에 최적화되어 있는 컨텐츠 또한 흔하지가 않아요. 영화를 보면 좋겠지만 그런 영화 데이터도 구하기가 힘들고요. 모든 컬러를 다 리마스터링 해야 되다 보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에 게임이나 이런 데서 HDR이 구현된다고 하더라도 제한된 몇몇 게임, 아주 메이저 게임에서만 그런 기능들을 지원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썩 좋게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지금 제가 여기 모니터를 계속 저희 에이조 데모 영상을 계속 돌리고 있는데 아마 예전에 제가 모니터 설명할 때 이 옆에 모니터 올려놨을 때 영상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스튜디오가 밝은 조명 밑에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의 밝기를 최대한 끌어올린다 그래도 그 이미지의 디테일이라든지 밝은 하늘이라든지 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더라도 상당히 어둡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거에 비해서는 콘트라스트가 상당히 강한 이미지가 보일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카메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신다면 대부분의 블랙 농도나 이런 것들은 디테일이 거의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톤이 그 재현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니터도 압축되어 있고 그리고 카메라도 결과적으로는 제가 렌더링할 때 HDR로 렌더링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양에 맞도록 SDR 포맷으로 렌더링을 해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제대로 보이긴 힘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HDR이 여러분 생활 속에서 널리 쓰이려면 디스플레이 기술이 좀 더 발전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저도 요번에 애플에서 나오는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짜리에서 그 미니 LED를 쓰는 방식에 HDR이 잘 구현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아직 제품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퀄러티인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퀄러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걔는 12.9인치고요. 실질적으로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 중간 사이즈에 해당하는 그런 모니터에서는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소홀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모니터에서 HDR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쓰는 용도에 적합한 모니터를 선택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모니터를 통해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잠깐 죽여보면요. 여러분들한테 배경이 보이실 거예요. 이 배경을 보시면 아마 이 배경의 바탕화면 이미지가 아주 이상하게 보이시는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윈도우즈의 기본 바탕화면이 이렇게 깔려 있고 제가 이 모니터는 지금 현재 PQ BT2100 프로 저기에 밝기는 1000니트로 해가지고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sRGB로 만들어진 JPG 영상 같은 이미지 같은 것들을 뿌리게 되면 이렇게 깨져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HDR 기능이 전혀 쓸모 없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HDR이 정확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HDR을 플레이할 수 있는 플레이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유튜브에서 생각보다 HDR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이 꽤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그나마 HDR 영상들이 조금 컨텐츠로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면 일반 플레이어는 거의 지원이 안 되고요. 뭐 VLC 같은 이런 전문적이라고 하긴 그런가요? 오픈소스긴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에서만 그 색 공간이 플레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짜잔, 제가 유튜브에서 하나 잠깐 찾아봤는데요. 요런 영상, 요 정도 영상을 보시면 아마 HDR의 효과가 조금 더 날 거예요. 물론 그 A조의 데모 영상을 보여드려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A조의 데모 영상이 꽤 오래전에 만들어진 HDR이다 보니까 샘플 영상으로는 그렇게 썩 훌륭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좀 아쉽긴 하지만 요런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서 보시고요. 이 영상은 제 영상이 아니어서 계속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잠깐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조 영상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제가 뭐 몇 가지 이 샘플 영상을 한번 찍어 볼게요. 비교할 수 있는 영상을. 뭐 방법이 이렇게 아예 없는 건 아니어서 뭐 밝기, 노출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달리해서 같은 장면을 몇 번 찍어보면 섀도우 톤부터 하이라이트 톤까지 미세한 디테일이 다 보이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샘플 영상 잠깐 보고 그리고 올게요. 이 영상은 제가 그 두 노출로 찍은 거예요. 똑같은 영상을 하나씩 찍어서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놓은 거고요. 왼쪽은 노출 언더, 오른쪽은 노출 오버로 해가지고 촬영한 겁니다. 보시는 방법은 언더로 찍은 왼쪽 편은 섀도우 톤이 아니라 하이라이트 톤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버로 찍은 오른쪽 편은 섀도우 톤의 디테일이 잘 보이는지를 보시면 돼요. 둘 다 그 톤들이 다 보이는데요. 이 창틀이 보이는 거 보면은 아실 수 있죠. 요렇게 노출이 다른 이 넓은 범위의 노출로도 다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가 밝음부터 어둠까지 다 재현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좀 뭐 보이시나요? 아, 이거 참 아쉬워요. 이거 직접 보여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요.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요. 마무리를 좀 해보면요. HDR 좋다. 좋은 영상이고 뭐 이미지 퀄리티도 좋고 하면 좋다. 그런데 아직까진 기술적인 제한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HDR을 구현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많지 않으니까 당분간은 좀 참으시는 게 좋다. 그게 돈을 버리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컨텐츠도 아직 충분하지 않으니까 아직 기다려 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지그시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더 궁금한 거나 HDR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모니터는 CG3145 모델이고요. 이 후속 모델인 CG3146도 출시되었다는 거 알려드리고 이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